내가 월, 화, 수, 목, 요 이렇게 좀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를 해봤는데 어머나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59.2kg가 나왔습니다. 세상에. 아, 네, 여러분. 또 집에 너무 늦게 와서 저녁을 너무 늦게 먹어버리는데, 아까 점심에 먹었던 월남쌈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아까 싸왔거든요? 이거를 먹을게요. 아니, 근데 제가 평소에 밥을 진짜 많이 먹거든요? 근데 오늘 얼마 안 먹어서 그런지, 와, 저녁 일정을 하는데 막 끝나고 나서 너무 막 어지럽고 힘든 거예요. 와, 그래가지고. 내가 진짜 그동안 밥심으로 일을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밥심을 너무 많이 그동안 받았으니까 그래도 살을 빼야 되잖아요. 59kg가 뭡니까? 나름대로 그래도 또 카메라 앞에 서는 사람인데 그쵸? 뭐 키가 막 제가 170도 아니고 165인데 그쵸? 그래서 카메라 앞에 서야 되니까 전혀 이렇게 두 끼만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이게 이 투턱을 너무 없애고 싶어요. 이 투턱이랑 그리고 뱃살이 좀 심하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 와 운동을 최근에 너무 바빠서 안 해서 그런지 뱃살이 너무 심해. 한번 보여드릴까요? 보여드리지 말까? 보여드릴게요. 까꿍. 이거 진짜 바지가 거짓말 바지. 거짓말 바지. 거짓말 바지라서 입었는데 거짓말 바지. 이 살들 보이시죠? 거짓말 바지. 이 정도면 진짜 날씬해 보이는 거예요. 여러분, 아무튼 밥 먹고 다시 보여드릴게요. 그러면 저는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으니까 살 것 같아요. 제가 원래 같았으면요 9시에 집에 와가지고 집에 오는 길에 치킨 사왔을 거예요. 치킨이나 햄버거 사왔을 건데 오늘 월남쌈 먹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 무슨 일이야? 어떡해. 이 초코칩 쿠키 먹던 거 내가 싸놓은 거 이거 주말에 먹어야지. 너무 맛있잖아. 제가 이렇게까지 안 먹어본 게 진짜 오랜만인 거야. 평소 같았으면 진짜 중간중간 간식 먹고 과자 먹고 집에 오는 길에 맥주랑 치킨이랑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와서 먹었을 텐데 첫날부터 큰 발전이었다. 네. 지금 제가 근데 좀 말라 보인다 할 수 있지만 무슨 일이야? 젖살이 빠진 것 같아. 나이가 드니까 젖살이 빠진 것 같아요. 어떡해. 이건 또 너무 슬픈 일 같아요. 원래는 얼굴이 되게 통통해가지고 어머 얼굴 살 맨날 빼야겠다 했는데 얼굴 살이 점점 이렇게 패인 거 보이세요? 어머 얼굴 살은 빠지는데 턱살은 있고 뱃살은 어머 보이시죠?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. 아 이거를 좀 고민을 했어요. 보여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 배를 코가 그래도 있는 게 여러분들이 확실히 표가 나시겠죠? 보여드린다면 네 했는데 어머 배를 내밀고 있는 거 힘준거 네 피부에 뭐가 나가지고 가릴게요. 제가 진짜 오랜만에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해본 것 같아요. 필라테스도 가고 하긴 했지만 와 이렇게 막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한다? 아무래도 땀복 때문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뿌듯합니다. 오늘 먹은 것도 얼마 없고 땀 흘리고 이제 잘 수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한데 그래도 이 정도 운동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. 아, 근데 내일부터 또 운동할 시간이 없지만 시간을 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둘째 날입니다. 살이 좀 빠지긴 빠졌네요. 아침에 따뜻한 차 한잔 마셨고요. 유산균은 필수. 네 여러분 제가 집에 도착했습니다. 와 너무 배고파요. 역시나 오늘도 9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오는 길에 와 오늘 다이어트 식단 할 수 있을까? 아니야 오늘 진짜 내내 힘이 없었거든요. 아까 그 비빔밥 반 공기 먹고 그걸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국밥을 사왔습니다. 아 말할 힘도 없어. 돼지국밥을 사왔거든요. 밥이랑 힘들어 반찬 그리고 국밥 아무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
아, 너무 힘드네요. 밥을 안 먹는다는 건. 아, 그리고 저는 운동하는 거 외에도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쉬지 않고 말을 하는 걸 하고 있거든요. 왜냐면 1시간짜리 라이브 방송을 평균적으로 한두 번 정도는 하루에 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. 그래서 그거에 대한 칼로리 소모도 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데 걸음수가 하루에 적게는 6,000보에서 많게는 8,000보, 만보 정도 나오더라고요. 감안을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좀 빨리 먹을게요. 진짜 너무 힘들어. 아, 근데 왜 이렇게 꿀보기 싫게 여기 살이 빠진 거야? 진짜? 무슨 일이야? 짠,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보이지? 맛있겠죠? 3일째 아침인데 오늘 뭔가 몸이 무거워. 어머, 근데 빠졌네? 그 다이어트 올릴 것도 아니야. 난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. 그 뒤가 또 문제인 거지. 예쁘게 안 지키지. 산단지가 4대3대3 아니면 5대2대2인가. 지방이 또 오히려 안 채워져. 그래서 아버지 이걸 샀거든. 지방 채우려고. 지방 막. 그거 매일 쓰거든. 칼로리 이거 그 어플 그거 알지? 칼로리 그립? 어플을 쓴다고? 이거 패시크릭 어플 써가지고. 근데 내가 무탄수 다이어트를 해봤잖아. 나 그때 나 코스 다닐 때 무탄수 다이어트 해가지고 47kg까지 뺐었거든. 근데. 그러면 그냥 아침에 바나나 먹고 다른 애들이 더 아침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. 운동 전에 바나나 먹고 저녁에 닭가슴살 입고 가야지. 그런데 코스가 지속 가능하게 장기로 가져가게 건강하게. 뭐라고요? 옷은 예쁘게 입었는데 머리가 왜 그러냐고요? 지금 기절해서 누워있다가 일어났거든요. 아니 왜 다이어트하는 사람이 이런 치킨을 사왔냐고요? 오늘 진짜 너무너무 힘든 하루였거든요. 너무너무 피곤한 하루였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뭔가 보상받고 싶은 심리 아시죠? 그래가지고 먹어야겠어. 배가 너무 고파요. 다행히 오늘은 9시가 아니라 지금 몇 시야? 8시 반이네. 다이어트! 먹으면서 운동하고 하는 게 다이어트 아니겠어요? 운동을 해서 근력 기르고 건강하게 그러면 맛있게 먹고 운동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아이고 힘들어. 여러분 갑자기 엄청난 게 생각났어. 그거 아시죠? 치킨은 살 안 찌는 거. 이거 단백질이잖아요. 이거 보니까 닭가슴살이랑 이 날개에 넣어줬는데 뭐야 단백질 덩어리잖아. 그래서 나 별로 이렇게 막 죄책감이 안 가지고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요즘도 올라가니. 그래서 저 죄책감 가지지 않고 맛있게 먹고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친구들 만났잖아요. 친구들이 뭐 단당류, 다당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단당류든 뭐 설탕, 사탕, 시럽 이런 거고 다당류는 과일에서 오는 그런 당류, 좀 건강한 달달한? 저는 근데 과일도 좋아하니까 괜찮겠죠? 이런 거 이렇게 가끔 먹어도. 왜냐면 아까 라떼 먹었지? 아까 라떼 진짜 너무 달아가지고 반에 반도 못 먹었어. 그니까 난 이거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. 아니야 맥주는 안 먹어야지. 양념치킨 먹고 잤는데 어머 뭐야 역시 단백질이라니까 치킨은. 네 여러분 지금은 4시고요 와 오늘 일하느라고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어요. 대신에 중간에 이제 그 담당자분이 유자차를 주셔가지고 유자차를 반컵 정도 마셨고 근데 배가 고프니까 막 이것저것 유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는 길에. 그래서 어머 빵을 샀지 뭐예요. 그래서 이 빵을 반 개 정도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운동을 좀 해야겠죠? 여러분 집에 진짜 엄마의 너무너무 맛있는 돼지고기 김치찌개가요 한 솥가득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보자마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지금 먹을까 하다가 저녁에 먹으려고. 근데 아무래도 집에 오니까 먹을 게 너무 많고 간식도 많고 유혹하는 게 너무 많고 행복하고 하지만 참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. 힘들어. 옐로우 와우 옐로우 마우
만큼 먹고 싶다. 만큼 먹고 싶다, 그치? 맞아, 꿀꺽 삼키면 배 아프지. 오. 허! What is that? 도넛. 도넛. 아빠가 좋아하는 거야, 우리 아빠. 맞아, 승아 아빠가 좋아하지. 나 좋아하는 거야. 맞아, 재윤이가 좋아하지. 좋아해. 맞아, 우리 모두 다 좋아하지. 네, 여러분 일주일 후기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제가 월화수목 요일 이렇게 좀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를 해봤는데 사실 다이어트를 하고 하기에도 좀 애매했죠.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먹는 양도 정말 많이 줄인 거였고요. 그리고 공복의 시간도 그렇게 오랫동안 가져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서 꽤나 큰 효과를 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몸무게는 한 2kg에서 3kg 정도 빠졌지만 이게 뭐 지방이 없어졌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. 그래도 붓기를 없애는 데에는 굉장히 탁월한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 싶어요. 왜냐면 배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배가 정말 쏙 들어갔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바지가 널널해졌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편안함을 느꼈고요. 그리고 확실히 얼굴에 있어서 카메라에 나오는 붓기가 좀 많이 갸름해졌다는 거를 느꼈습니다.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운동을 많이 못했어요. 운동을 한 30분씩 3번 정도 하긴 했는데 이게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운동은 많이 못했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건강하게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좀 더 건강한 식단으로 잘 챙겨 먹어보려고 합니다. 네. 근데 또 제가 이제 금요일 밤이 되자마자 족발 먹었죠. 사시미 먹었죠. 명란 치즈 감자전 먹고 술 마시고 그 다음날 바로 피자 먹고 파스타 먹고 그리고 또 저녁에 수육 먹고 하다 보니까 다시 좀 몸무게가 올라왔어요. 근데 또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다이어트 열심히 할 거니까요. 그쵸? 그래도 그 전만큼 붓기가 막 심하진 않았다. 그 전만큼 붓기가 돌아오진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다음 주에는 좀 더 건강한 다이어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평일만 다이어트 이번 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세상 모든 다이어트 분들 화이팅입니다. 평일에 열심히 살고 주말에 재밌게 놀자고요.